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 세입자 이사 나가서 집 한번 확인하러 왔어요.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다 청소를 해놓고 그렇게 이제 이사를 나간 상태이고요. 와서 보실 거는 뭐 에어컨 리모컨 있는지, 그리고 뭐 창문에 파손 여부가 있는지 이런 여부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혹시나 뭐 놔두고 가는 짐이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놔두고 가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고요. 그리고 화장실 한번 볼게요. 저는 이 세입자가 예전에 했을 때 담배를 엄청 많이 폈더라고요. 뭐 지금까지 이렇게 깨끗하게 좀 청소가 되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 점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트릭이 있어요. 트릭이 어떤 거냐면, 세입자들도 이 약간 눈속임을 해요. 지금 보면 전혀 뭐 찾을 게 없죠? 흠 잡을 게 없는데, 짜잔! 이건 너무 아니냐고? 변기를 이렇게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이렇게 뚜껑만 덮어놨어요. 이 부분 많이 놓치고 가는데, 그런 부분을 또 체크를 해서 비용 처리를 해야겠죠. 원룸을 운영하시면서 변기 정도는 이 소모품으로 많이 분류가 돼요. 사람들이 앉았다 일었다 자주 하다 보면 흔들리고 한데, 주인이 이 정도는 갈 줄 알아야 되니까 요 가능한 건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변기부터 좀 사올게요. 깍진 게 특대형이고, 네. 여기 좀 둥그스름한 게 대형이고, 이 두 개 차이가 있네. 특대형 이걸로 가져가 볼게요. 변기를 사왔습니다. 사와서 일단 요리 한번 대보세요. 구멍이랑 이 변기 커버랑 딱 맞는지 한번 대보시고,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요 끝에 각이 각 진 거냐 뭐 동그란 거냐 그런 또 차이도 있으니까, 이거는 특대형 변기입니다. 요 끝이 네모인 경우에는 대부분 특대형이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변기마다 다르겠지만, 이 변기 커버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 부속을 변기 커버에다가 연결을 해줍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꼽으면 되고요. 자, 이렇게 부속이 바깥으로 올라가도록 이렇게 연결을 하시고, 여기 보면 홈이 있어요. 이 변기 길이 조절하는 홈인데, 양쪽 다 똑같은 곳에다가 이 변기랑 연결시켜줄 여기 요 나사선 있는 요거를 꼽아 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변기가 비뚤어지겠죠. 자, 이렇게 꼽았고요. 이쪽에 그리고 이쪽도 안쪽에 똑같이 꼽아고, 요걸 그대로 여기 변기 연결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변기 커버 뚜껑에다가 그대로 넣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 우선 변기랑 커버랑은 결합이 완료되었죠. 뭐 틈이 맞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고, 이 변기 밑에 여기 보시면 요 나사선이 나와 있죠. 이렇게 연결시켜 줍니다. 한쪽 다 조아 주시면 변기 조립은 끝이 나겠죠. 조으실 때 여기 튀어나온 부위, 그리고 홈이 파진 부위는 손잡이 역할을 하고요. 튀어나온 부위를 변기 나사선과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 커버랑 변기랑 좀 더 밀착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꽉 조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요거를 꼭 나사선에다가 먼저 넣고 요거를 볼트를 조아주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변기 커버 설치는 저렇게 끝났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거는 사람 부르면 기본 5만원이지 않습니까? 다이소 가면 5천원이고, 철물점이면 11,000원, 12,000원 하면은 이 변기 커버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접 건물 관리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비용적으로 아끼셔서 뭐 저녁에 좀 더 맛있는 거 드실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다음에도 이렇게 또 간단하게 교환할 수 있는 그런 꿀팁들 영상으로 남겨드릴게요. 감사합니다.